노란빛, 분홍빛으로 물든 가시리, 그리고 배고픔으로 물든 좌선생. 가시리, 가시리였다. 먹으러 가시리였다. 배고파! 자, 1번 주자 등판합니다. 굶주린 저에게 분노를 쳐줄 수 있을까요? 딱 냉면. 제주도 그 냉우동 그 비주얼인데 탱글탱글합니다. 생각도 없이 그냥 국물 쭉 들이 마셨다가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좀 심심해 보이고 아무런 맛도 안 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알싸합니다. 역시 음식 앞에선 방심은 금물. 늘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게 새콤한 맛도 하나고 새콤한 그 과일 향이 굉장히 좋고 사과 배를 거의 주로 한 것 같은 느낌. 와, 산뜻하고 시원한. 와우, 정신이 바짝 듭니다 지금. 연속 홈런에 도전하는 담투자. 네? 그냥 돈가스가 아니냐고요? 기대하시라. 반전의 매력. 자, 오, 굉장히 촘촘합니다. 우와, 보세요. 우와, 딱새우가 어디 있어? 사장님이 사장님 딱새우가 어디 있나요? 딱새우가 따로 나오나 봐요. 이 녀석 언제 나오나 한참 기다렸는데 딱새우가 여기 있었네. 지금 다져놓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통으로 다 발라서 안에다가 직접 넣어줬어요. 엄청난 양이야. 이래서 이렇게 죽고 있구나. 그 위에 새콤달콤 소스 얹어내면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바삭 바삭 하다가 이 속은 굉장히 촉촉해. 굉장히 부드러워요. 딱새우의 그 단단한 쫄깃함에 그 등심의 그 육질. 지금 딱 먹었더니 지금 무슨 생각이 나냐면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생선가스, 돈가스, 새우가스를 한 번에 먹는 듯한 느낌. 어머. 와우. 호평수를 확장시키는 반전 매력. 딱 내 스타일이야. 퀴즈 하나 낼게요. 영양 만점 전복에 달한 고기와 고소한 치즈를 더하면 무슨 맛이 날까요? 그렇죠? 맛있는 맛! 제주도를 제 앞에 지금 제주도를 지금 제가 이렇게 뾱하니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흑돼지가 지금 이 들에서 뛰어노는 것 같고 전복을 따러 바다에 퉁당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한라산 백록담에 진달래가 팍 빠있는 것 같고 이야, 제주도를 들과 산과 바다를 지금 쫙 펼쳐놓은 것 같은 피자. 와, 산들 바다 피자입니다. 바다야, 천님을 너에게 허락하겠노라. 피지의 쫄깃쫄깃, 전복의 쫄깃쫄깃. 지금 도우가 굉장히 바삭바삭, 굉장히 크래커처럼 얇아요. 아, 고기야, 서운해하지 마. 이제 먹어줄게. 와, 이 고소한 게. 근데 또 우리 또 어린이들이 또 좋아할 맛입니다. 맛있는 피자를 먹을 때만 나오는 겹쳐 먹기 기술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쫄깃쫄깃한 지금. 전복, 그리고 이쪽에는 돼지고기, 흑돼지, 전체를 지금 융화시켜주는 거, 치즈.
굉장히 좋다. 제주의 자연을 담은 피자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더덕 주스. 이곳 그 가시리의 특산품 더덕. 그 더덕 그 여러분들 좋은 거 많이 아시죠? 항암 성분도 있고 피부도 좋고 혈 이 혈액에도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드세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부드러운 더덕향, 굉장히 달지 않은 음료수 다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 헐. 와 좋다. 흑돼지 전복 피자와 더덕 주스 최선이 아니라 최고입니다. 마지막 메뉴는 경건하게 맞이하겠습니다. 가시리에 왔으면 꼭 먹어야 할 음식. 진짜가 나타났다. 진정한 가시리다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야, 가시리 하면 정말 이런 음식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음식. 순대. 이 안에 박혀 있는 게 찹쌀이 지금 박혀 있어요. 고소한 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런 비릿한 향도 전혀 안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이 내장 이 껍데기도 또매해가지고 쫄깃쫄깃함도 굉장히 좋아요. 와 진짜 백이 제주 스타일. 순대에게 마음을 다주지 마세요. 몸 순대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와. 보통 순대국이라는 게 하얀 사골 국물에 내장과 순대, 뭐 각종 채소. 근데 이 식당은 좀 다릅니다. 몸이 있어, 몸. 순대국과 몸국을 합쳐 넣었어요. 제주를 느끼고 싶다. 이 순댓국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 맛에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제대로 구수함을 느끼셨다면 이젠 맛있게 매운 두루치기 차례. 두루치기가 뭐야? 그냥 두루두루 그냥 제가 다 놓고 두루두루 같이 먹어라. 아,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넣는 거예요, 두루두루. 끓어오르는 두루치기처럼 제 식욕도 끓어오릅니다. 그래요? 유망치게 먹어야지. 고기가 양념을 싹 다 품었어. 채소즙들이 다 나와서 굉장히 프레시한 그 맛이 싹 나오면서 그 강한 맛을 중화시켜. 이거. 유목주목 유망진 새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 먹방길만 걷게 해주세요. 맛있어요. 영원하라.